올림픽 대회를 앞두고 멕시코시에서는 올림픽 선수촌을 만드는 공사가 한창입니다. 이곳에는 29개의 빌딩이 새로 세워지게 되는데 11,000명을 수용하게 될 것입니다. 이번 올림픽 경기는 주로 멕시코 대학의 캠퍼스에서 벌어지게 되어 관객을 위한 스탠드의 확장 공사도 이미 서둘러지고 있습니다. 올림픽촌에서 13마일 떨어진 곳에는 스포츠의 궁전이 세워지며 이 공사에는 무려 500만 달러가 투입된다고 합니다. 우리나라 선수들이 이번에는 더 많은 메달을 차지했으면 하는 마음 벌써부터 간절해집니다.